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인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됩니다. 체육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많은 체육인들이 인권침해 없이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소관 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추경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본부에 대해 무조건적인 예산 감액이 아닌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예비비 작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관광플라자 조성에 있어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2일 열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정확한 목표나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광플라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라리 기금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게 낫지 건물을 매입하는 게 낫지 않냐고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자고 그때도 했었는데 분명히 무리하게 이거를 밀어붙이는 결국 결과인 것 같은데 그때 올해 이렇게 기금으로 또 들어오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서울시는 현재 건물에 대한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한 후 3일 빌딩을 리모델링해 관광플라자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관광플라자 조성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데 굉장히 걱정이 가 있는 기금인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새로운 방식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지 그런 연구 그런 것들이 더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저는 이제 방향이 아예 글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에 특정한 소수의 몇몇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까봐 좀 걱정이 우려가 되고요. 서울시는 서울 관광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생태계 육성을 위해 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관광 플라자를 추진 중이며. 이는 서울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시청자 미디어재단에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3일 열린 시청자 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동의안 심사를 위한 시의회의 자료 제출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는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자기네들이 나와서 예산을 달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해도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이런 데 예산 줄 일이 없죠.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대한 지원 금액 상한선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한 81%가 증가했고 전년 대비 네. 내년 예산에도 한 80% 증가하는 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금액이 산정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금액이 한없이 달라고 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현재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가에서 60%를 지원하고 시와 구가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청자 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 예산 지원 부문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것이 한국적이죠. 한국의 생활정서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이라 불리며 외국 인사들이 꼭 방문해야 하는 곳으로 알려진 한국가구박물관인데요.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에 폭을 넓게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 고즈넉한 가을과 잘 어울리는 곳,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가구박물관입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명소로 조선 후기 생활가구와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한국가구박물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한국가구박물관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전통 목가구를 재료별, 종류별, 지역 특성별로 분류해서 전시하고 있는 특수박물관입니다. 1995년부터 약 15년 동안 한국의 옛 가옥 10채를 옮겨놓았는데요. 한옥에서 우리 가구의 쓰임새를 볼 수 있고 또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의 생활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한국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CNN의 웹페이지에서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보도된 한국 가구 박물관. 직접 와서 보니까 더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뷰 맛집, 이곳에 많은 명사분들도 찾았다고 합니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비롯해 한국을 찾은 시진핑 주석 내외, 또 덴마크 왕세자 부부, 빅토리아 베컴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가구박물관의 각 체안에는 마치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가구들이 정겹게 놓여 있습니다. 도슨트를 통해서 한옥의 실내와 실외를 보여주며 가구에 대한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학생들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문화시설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이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치구,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시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학생들이 단체 활동이 가능해질 때를 대비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유명한 우리 성북구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현장 학습의 장으로 부담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가구 박물관을 체험하고 느낀 건 가장 트렌디한 것이 가장 전통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전통적인 미술관과 또 박물관을 통해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서울 전역의 동네 책방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온라인 플랫폼 서울형 책방이 오픈했습니다. 서울시가 선정한 책방 150여 곳이 소개되는 서울형 책방에는 각 서점별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은 물론 서점이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굿즈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다고 하는데요. 동네 책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책방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